사리 강단.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 이제 오늘은 좀 쉬울 거예요. 국거리 단단 기본 장단 해볼게요.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쿵으로만 먼저 시작.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네,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쿵기덕이 한 박자잖아요. 여기에 근데 쿵 이렇게 하면 쿵더 따가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맨날 설명했는데 노래만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쿵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예, 요거만 한번 쳐볼게요. 시작. 덩기덕 쿵 해고서 여기 한 박자 쉬어주죠. 쿵기덕인데 쿵 벌써 여기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 쿵기덕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알죠? 인기. 자,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시작. 덩기덕 쿵더러러러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시작. 붙이고 있어야 돼. 덩기덕 이래 하지 말고 덩기덕 쿵 하면서 밀어내요.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시작. 네, 기본만 가지고 아까 한 거. 백두산 성공해 까지 한 장단 시작. 백두산 성공해 그렇죠. 백두산 성공해 시작. 백두산 성공해 대극기 날리면 아까 한 대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새봄이 온다네. 시작. 새봄이 온다네. 백두산 성공해 대극기 날리면 두 장단 시작. 백두산 성공해 대극기 날리면 삼천리 근역에 새봄이 온다네. 시작. 4장단 있죠? 네. 네. 그거 연결해서 시작. 백두산 성공의 대극기 날리면 삼천리 근역에
성령까지만 시작. 지난주에도 빨리 들어간다고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여기서 빨리 들어가면 안 돼. 이거는 흥타령 좀 느린 국거리라 했죠. 느리게 해야지 돼요. 백두산 성봉에
담단 넣어서 해줄게요. 변형 담단 요거는 펑기덕 풍덕풍덕 풍기덕 풍덕 요거잖아. 펑기덕 풍덕풍덕만 해볼게요. 시작. 쿵기덕 쿵떡 시작. 덩기덕 쿵떡 쿵떡 쿵기덕 쿵떡. 여기까지가 여섯 박자죠. 덩기덕 쿵떡 쿵떡 쿵기덕 쿵떡. 덩기덕 쿵떡 쿵떡 쿵기덕 쿵떡. 아니 쿵떡 쿵떡 여기까지 이우지 말고 여기 여섯 박자는. 덩기덕 쿵떡 쿵떡 쿵기덕 쿵떡 시작. 덩기덕 쿵떡 쿵떡 쿵기덕 쿵떡. 쿵떡 쿵떡까지 하지 말라니까. 덩기덕 쿵떡 쿵떡까지만 해. 쿵기덕 쿵떡. 여기 여기까지가 반장단이에요. 열두 박자잖아 여기. 열두 박자인데 여기까지 여섯 박자. 덩기덕 쿵더러러러야 여기가. 그죠? 덩기덕 쿵더러러러. 거기가 여기가 덩기덕 쿵떡 쿵떡 끝나. 쿵기덕 쿵떡 덩기덕 쿵떡 쿵떡 쿵 이렇게 하지 말고 덩기덕 쿵떡 쿵떡 쿵기덕 쿵떡 시작. 덩기덕 쿵떡 쿵떡 쿵기덕 쿵떡. 그렇지 이제 됐어. 그러면 참고로 하면 덩기덕 되니까 장구도 되잖아. 그죠? 한 번만 더. 시작. 덩기덕 쿵떡 쿵떡 쿵기덕 쿵떡. 네. 그러면 이제 본절은 요거 기본만 가지고 하고 후렴 부분에서 요거 후렴 부분이 두 장단이잖아. 두 장단인데 기본으로 한 장단 요걸로 한 장단 요렇게 할게요. 자. 백두산 성봉에 에루아 시작. 에루아 좋다 성화로 좋다. 자 백두산 성봉에서부터 곡이 연결해서 이제 해볼게요. 발그레 한 2절까지 4절까지 시작. 백두산 성봉에
이렇게 해서 이거 여기까지 하고 잘하셨어요 다.